안녕하세요. 소설 쓰는 서장원입니다. 바통 시리즈 여섯 번째 이야기, 도시괴담 테마 소설집, 영원히 알거나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된다에 수록된 소공 속 문장을 낭독해 보겠습니다. 소장은 그때껏 들은 임신 중절에 대한 온갖 괴담들을 곱씹어 보았다. 늘 후드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, 알고 보니 후드 티셔츠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죽은 태아 귀신이 등 뒤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 후드 모자처럼 보였다는 이야기.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면 태아가 자궁 안에서 도망을 다닌다는 이야기. 임신 중절 이후 새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가 새 아이를 한꺼번에 사고로 잃었다는 이야기. 뭐 그런 이야기들을. 호정은 여고 시절에 다녀온 수련회에서 20살이 넘어 처음 가진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. 학창 시절에는 애들이 보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혼란을 견디며 낙태아가 젊은 여자에게 빙을 든다는 내용의 공포 드라마를 봤었고,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비슷한 이야기를 문우들이 쓴 소설로 접했다. 아마 문기운도 이런 괴담을 들었을 거라고 그때 호정은 생각했다.